자꾸 이 공간에 대해서 질문을. 그래서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났어야 되는데, 야, 공연한답시고. 이런,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일 보람이 있었던 것은, 젊고 아직 힘은 없지만 작품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런 젊은 후배들을 조금씩 후원해준 그 정미소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관객도 별로 없지만 저는 관객까지 몰아주느라고 많은 사람들도 뭐 부르고 그런데 제가 보면 정말 연극의 정신이 살아있는 작품들인 거예요. 그냥 공간이라도 내어주면 그리고 약간의 제작비를 서포트해주면 이렇게 다들 진심이라는 것을 담아내는 작품을 만드는데 제가 이제 이쯤에서 저도 페이드아웃 하는구나 이런 것들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제가 할 만큼은 또 했다라는 그런 위안도 받아보고요. 젊은 친구들이 정말 이곳에서 작품 잘 만들어낼 때가 제일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극단 여행자의 양정웅이라는 연출이 참 예쁘게 하는 것 같아서 자 너희들 여기 와서 공연하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공연을 했는데 제가 런던에 있을 때그 친구들이 런던의 글로벌 세어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왔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이뻐서 제가 그날 그냥 너희들 밥 한번 먹어라 그렇게 해서 돈 조금 이렇게 봉투해 주려고 봉투에 가져갔는데 애따 모르겠다 오늘 밤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은 너무 많이 먹었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뭐 거의 쫓겨날 뻔한 그런 그 근데 그만큼 저는 그렇게 후배들이 잘할 때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제 저라는 배우에 대해서 뭘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젊고 정말 잘하는 그런 배우들에게 아무래도 스포트라이트 가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정말 연극의 정신을 지키고 잘 해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 너무 뿌듯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곳 정미소에서는 역시 후배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길이 되어 주었다라고 생각할 때또 그런 것들이 실제로 또 다른 곳에서 어떤 그런 결과가 나타날 때 괜히 막 제가 해준 것 같고 제가 한건 요만큼밖에 없는데도 제가 해준 것 같고 그런 것이 결국 또 그런 보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공연장이라는 것은 좋은 작품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저 극장을 가면 저기는 항상 작품이 괜찮다. 이러한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저 극장을 가면 저긴 항상 젊은 친구들이 어떤 뭐 실험적인 거좀 이상하고 다소 겸손하지만, 그러니까 뭐 화려할 거 하나도 없지만 뭔가 진짜 희곡이라는 텍스트가 살아있는 것 같다. 이런 어떤 극장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 가장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금 극장이 막 1, 2, 연극 공연장이 막 1, 2, 3관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있더라고요. 과연 그것은 플레이를 할수 있는 혹은 뮤지컬을 할수 있는 소위 말해서 퍼포먼스를 위한 공간으로서는 과연 적합한가? 저는 약간의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극장은
그것이 작아도, 그것이 아무리 초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작든 초라하든 크든 화려하든 그 극장에서는 어떤 퍼포먼스를 그 정신과 가치에 맞게끔 담아내고, 예를 들면 관객들이 영화관을 갈 때와 연극극장을, 뮤지컬 극장을 볼 때는 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는 정미소 같은 극장 사실 괜찮은 극장이었는데 더 안타깝지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뭐이 극장이 꼭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